얼티비가 어린이 골퍼들을 위해 마련한 2013년도 얼티비 주니어 골프 토너먼트가 어제 19일 월요일 토론토 스카버로 소재 톰 오샨타 시형 골프장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엔 7살부터 18살까지 연령별로 조를 이뤄 40여 명이 출전해 경합을 펼쳤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 대회는 골프 꿈나무들의 축제로 어린 선수들이 나이를 뛰어넘는 실력을 뽐냈습니다. 선수들은 티샷에서 멋진 스윙폼을 선보였으며 그린에선 홀을 향해 정성스러운 퍼팅에 몰두했습니다. 이날 대회 진행을 주관한 정기섭 캐나다 프로골프협회 수석 프로페셔널 토론토 시형 골프장 감독은 어린이들이 일찍 골프에 접해 골프 인구 저변화를 목적으로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약 한 20, 30명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4년이 되면서 계속 해마다 늘다가 올해 들어와서 4년째 되는 해 100명이 지금 넘었습니다. 특히 토론토에서는 주니어들에 한해서는 멤버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다섯 골프장에서 모두 다 플레이할 수 있으면서 300불이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죠. 그 멤버십을 가질 경우에는 이 투어에 들어와서 참가비를 내지 않고 이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얻을 수가 있죠. 아홉홀을 돈 7살에서 11살까지 슈퍼 주니어 소년부에선 10살 에릭 정군이 40타로 우승을 차지해 부상을 받았습니다. Today was fun with my friend Ben. Ben, I played a score of 40. It was a pretty good score because I shot 4 over. 정군의 아버지인 정종규 씨는 아들이 5살 때부터 골프를 시작했다며 캐나다 전국 주니어 토너먼트에서도 수차례 우승했다고 전했습니다. 12살에서 14살까지의 펜탐 소녀부에선 미셸 리 양이 90타로 1위에 올랐고 미카 하이나노 양이 93타로 2위를 했습니다. 벤탐 소년부에선 잭 카터와 제임스 리, 그랜트 라우군이 각각 74타와 83타, 83타로 1위와 2위, 3위를 차지했습니다. RTV 뉴스 임윤선입니다.